2022 카타르 월드컵이 탄생시킨 슈퍼스타 조규성입니다. 박수! 조선수 실물로 이렇게 뵈니까 남잔데도 불구하고 야, 멋있다 이런 느낌 나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팔로워가 조규성 선수가 하루아침에 지금 아, 원래는 4만이었어요. 오늘 한 290만 290만? 네. 오! 정말 신기했던 게 흥민이 형 보고 어 안녕 안녕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손흥민이다. 아 그렇죠. 아, 신기하잖아. 호날두 선수나 이제 네이마르 선수나 와 하자마자 저도 쳐다보게 되고 누구지? 누구 왔어? 네. 오늘 사실 저 조규성 선수 누나도 이렇게 오셨는데 평소 서로 자주 하는 말 있습니까? 규성아 사랑해. 난 사랑해. 이러고 아, 어머니랑도 걸으면 손잡고 다니고 지금도 아 이거 팔로우 더 누네 막.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키가 크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이제 멸치에 이제 병든 타조 막 이렇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어요. 거의 뭐 벤치 신세를 질 정도로 감독님께서 이제 조규성 선수를 성실한 악발이다. 아 그때 3분까지 내려갔어요. 수비형에서 미드필더로 올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리고 저도 이제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너무 경기를 뛰고 싶고 6시 운동이면은 1시간 운동하고 끝나고 이제 30분 1시간 남아서 운동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학무를 갔다 와야겠다. 공익현대 소속 국가대표라는 그 뽑힌 그 이름만 봐도 정말 감사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영화 같아. 진짜. 영화 같지 않아요?